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 의원이 TV조선에 나와서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수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원의 막말도 공격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하는데 수해 현장에 민주당은 한번 나가보기나 했느냐? 민주당 누구 하나 수해 현장에 발이라도 디뎌봤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 지적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지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김성원 의원의 그 막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40여 명이 갔는데 그 지역이 동작구 사당동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복구 작업을 다 묻혀버렸다. 안타깝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뭐 하나 소위 건수 잡았다는 식으로 비판을 해대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수해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갔었느냐? 그 이야기 좀 하고 싶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 필요한 부분은 비교를 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은 지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출발부터 달랐다. 그런데 여야 공방전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게 말은 국민 앞에서 정말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 좋은 정치를 펼쳐야 된다. 말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당 구조에서는 상대편이 좀 못하면 좀 뜨고 내가 좀 못하면 상대편이 뜨고 뭐 이럴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러면 서로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치권에 뭐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농담처럼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 그래도 참자 참자 하면서 저쪽에서 그냥 있겠느냐 저쪽도 뭐 헛발질을 할 거다 기다려보자 이래가지고 또 묻어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원의 이런 실수 보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걸 보면서 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아예 수해 현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뭐 실수할까봐 싶어서 안 나오는 겁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이 민주당을 역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격은 공격인 거죠. 뭐 또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오늘 짚었다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이야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의원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이죠. 지금 뭐 당대표는 이재명이 하고 정청래가 뭐 최고위원, 뭐 제일 1순위 최고위원이 된다.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위 그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그동안의 정치 경험의 역사에 당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짜이게 되면 한 색깔, 수준 이하의 사람들로 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저런 정당이 제대로 흘러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의 후보가 빨리 후보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려서 이재명과 제대로 한번 붙어서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법 리스크를 불러일으킨 이재명의 인성 부분을 직격탄을 날려야 합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당대표로서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또 만약 오래 간다라고 해서 이재명이 공천권을 휘두르면 다 죽습니다. 민주당이 그 이재명 아닌 쪽은. 이재명의 정치 경력을 보십시오. 모두를 자기 편 아니고는 모두를 적으로 돌려서 일반 주민이고 뭐 국민이고 그 적을 공격하고 그 적을 죽이면서 커온 사람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청래는 뭐 아예 입에 올리기도 뭐 그렇고요. 나경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은 언제나 몸이 풀려 있다.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는 좀 아픔을 많이 겪었죠. 서울시장 부분도 그랬고 전당대회 부분도 그랬고 나경원 의원은 뭐 계속해서 정말 정통 보수죠.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민주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수해 현장에 잘 지적을 했고요. 또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사이에 날짜를 잡아도 되고 내년으로 넘기는 건 맞지가 않다. 오늘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한 방송에 나와서 내년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언제나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안철수 의원 이야기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 지도체제를 안정시키는 것. 주호영이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주호영이 무슨 힘으로 개혁을 합니까? 당원들의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힌 당대표가 개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이 무슨 힘으로 개혁을 합니까? 조기 전당대회가 맞는데 현재로서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뛰고 있다고 보면 나경원과 김기현은 조기 전당대회를 이야기하고 안철수는 지금 뭐 전당대회를 늦추자 이런 식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뜻이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번 수해 복구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현장을 가보면 요즘 국회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트집이 많이 잡히고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집단 정말 몰매를 막거든요. 여론에 의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입도 조심하고 진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빛이 바래버렸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의 그 경험을 복기해 보면 그러니까 정통 보수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정치 경력 어디에 내세워도 모자라지 않죠. 중도로의 확장성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 정통 보수로서 중도로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중도 쪽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수해 복구를 가지고 물어뜯는데 수해 현장에 민주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